130장 부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 매미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직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살건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제 안에
제목은 주님이 제 안에 사시니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매임을 알게 된 많은 형제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나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며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는 이 말씀 요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전도를 못할 수가 없겠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이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라, 끝까지.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에,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뭐예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 이것은 지금 오히려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전도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복음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지금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지금 사슬에 매인다는 게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친위대 다른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육신은 지금 매어 있어. 육신은 매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모든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는 매인 것처럼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게 뭐죠?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는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뭐 그래도 그 감옥 안에서 이제는 뭐 오히려 많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마 여기서 사슬에 매었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쇠고랑 차 있는 뭐 그런 거 이렇게 가끔 나와 있잖아요. 매어 있다. 몸이 묶여 있고 다리도 여러분 쇠고랑 차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육신은 메어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드러난다. 14절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의 선봉 지금 최고 앞서가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말씀이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이게 정말 진짠가? 어? 한쪽으로는 의심이 되면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야 이거 그냥 바울이 예? 이거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은 두려움 없이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더 담대해졌다는 거.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매어 있을 수 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서 시기와 다툼이라는 건 뭐냐면 오히려 야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어떤 이들은 또 좋은 뜻으로 야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바울보다 더 전도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뭐예요? 뭐 방법이 어떻게 됐든 동기가 어떻게 됐든 좋은 뜻으로 했든 뭐 시기하는 마음으로 했든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이제 뭐 간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픈 거를 통해서 더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뭐 가정이 어떤 깨지는 경우를 통해서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뭐 부도가 나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겪은 게 또는 그게 또 전도하는 계기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도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그 우리가 당하는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서 거기서 꿈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눈에 보여지는 고난이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아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야 끝난 거 아니냐. 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감옥을 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바울을 막 정죄하고 바울을 막 저거 비난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와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후대로 보면요. 이 성경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죠. 김구의 백범일지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어디서 쓰인 거야? 감옥에서. 만약에요. 감옥에 안 데려 감옥에서 감옥으로 안 데려갔으면 그 책 있을까 없을까? 없을. 왜 바빠서 사역하기 막 독립운동하고 아 여기저기 막 일하기 바쁜데 책 쓸 시간이 어딨어? 책 쓸 시간이. 예? 바울이요 감옥에 없었으면은 물론 바울이 또 편지도 썼겠지만 여기저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편지 안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성경이 없는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예?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 예?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비가 이제 그 번데기가 돼서 이제 그 뭐야 이제 그걸 이기는 과정을 이제 보다가 너무 힘든 거야. 고난을 이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요. 그 막 애벌레가 이제 그 이제는 나비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막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무슨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힘들잖아요. 막 그거를 옆에서 사람이 보다가 야이씨 너무 힘든 것 같다. 너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요. 도와줬다는 거 핀셋으로 쉽게 나비가 되도록 쉽게 도와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고난을 이기면서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쉽게 그냥 해줘버리니까요. 나비가 되기는 됐는데 날개도 못하고 그냥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고난을 옆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오히려 연단이 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것이 지금 보세요. 바울 입장에선 아마 그 생각 내가 지금 쓰는 편지가 성경책이 돼가지고 이게 성경으로 후대에 읽혀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 못했죠. 예? 못했죠. 여러분, 뭐, 김구의 백범일지가 이게 앞으로 이게 뭐, 고전이 돼가지고 이게 인문학의 예? 필독서가 될 것이다라고 그거 생각하고 썼겠어요? 아니죠.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후대에 읽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현재만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선생님 설교 듣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 근데 만약에 거기서 요한하고 야고보가 서로 막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누가 예수님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가지고 그걸로 싸웠는데 만약에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옆에 강도처럼 양쪽에 십자가를 주고 매달렸다면 그들의 영광이 어땠을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게임이 됐을까요? 생각해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어떻게 됐어요? 에? 다 도망갔잖아요. 만약에 한 두 명만 아니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라 뭐 또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뭐 바돌로메뉴 진짜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두 명만 옆에 예수님과 같이 그 강도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놀라운 영광을 받았을까? 근데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지. 예? 그 당시는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지금 아니까 이런 거지만 역사를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피했더라면 안 싸우고 그냥 왕 돼요 못 돼요? 에? 왕 못 되죠. 그러니까요 잘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되게 얼마나 무서운 적이야,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요 다윗을 성공시킨 1등 공신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의 능력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달리면서 전도해야 되는 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갖다 놓으면 이거 지금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감옥에 있어서 편지를 쓰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오늘날 성경으로 지금 내려와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 전도한 게 물론 전술에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전해질 그 선교의 역사까지 생각한 게 아닐까. 왜요? 바울이 바울 이후에요. 지금까지 바울처럼 이렇게 글을 계시를 받아 성경을 잘 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17절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16절에 어떤 사람들이요? 좋은 뜻으로 내가 복음을 변하게 세움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파. 오히려 지금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야 내가 바울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나 17절 야 바울이 갇혀있으니까 말이야 응? 이참에 우리가 그냥 세력을 키워가지고 바울을 능가해버리자. 오히려 바울을 화나게 하려고 자기들이 막 그냥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해버리자.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그러나 뭐예요? 18절에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상관없다. 아이씨 뭐 나를 미워해서 전도하면 어떻고 에? 나를 좋아해서 전도하면 어쩌냐. 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결과적으로 뭐만 잘 되면 돼요? 그리스도만 전거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겠느냐.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가 처음에 선교사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들어와가지고요. 딱 감리교 장로교가 같이 전도가 시작됐어요. 근데요. 감리교는 지금까지 감리교가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장로교는요. 막 얼마나 그냥 파가 많은지요. 자기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한국에 등록된 건 160개가 넘는다 그래. 막 지금도 막 그냥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 다른 뭐 노예로 갔다가 뭐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얼마나 신학교마다 뭐 파가 다르고요. 얼마나 많이 쪼개지고 갈라졌는지 뭐 통합 측 우리가 아는 것만 통합 합동 뭐 합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무슨 총회 너무 너무 많아. 근데 어떠한 성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교세로 따지면요.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한 3배 이상. 감리교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 하나가 거의 뭐 감리교랑 맞먹어요. 합동 측도 맞먹고. 3배가 몇 배는 커요. 자기들끼리 다 쪼개져서 문제지. 그러니까는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했지만은 교세로 다 합하면 교세로 따지면 어때요? 제일 많아. 제일 많아. 감리교는 한 개인데. 다 해봐야 100만. 110만. 110만. 근데요. 장로교 다 합하면 몇백만이야. 몇백만. 다 합하면.
장로교가 대부분이잖아 거의 뭐. 그럼 뭐예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뭐 나눠지고 했지만 오히려 그걸로 뭐예요? 교세는 더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교세는. 그렇죠? 장로 감리교는 옛날에 한 개는 지금도 하나로 이어오는데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쪼개지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보면은 교회 숫자가 훨씬 많아. 훨씬 많아. 뭐 그렇다고 감리교 뭐 쪼개지고 갈라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 결과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가 많아졌잖아. 여러분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뭐만 전해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19절에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구와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여러 번 뭐 감옥에 갇혔고 또 풀려나기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 전문가가 오늘 지금 아침에 잠깐 핸드폰 보니까 2시 북한이 2시 몇 분, 3시 몇 분 또 미사일을 또 쐈대. 오늘 지금 2시 몇 분, 3시 몇 분. 북한은요 우리가 자고 있어도 어때요? 끊임없이 미사일을 쐈어요. 아니 뭐 우리 땅에만 안 떨어지면 되지 뭐 밖에다가 뭐 열 발을 쏘든 백 발을 쏘든 뭐 여러분 전문가들이 뭐 예측한다고 뭐 북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고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알게. 저는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또 얼마나 또, 그죠? 네? 반중. 어? 중국하고 얼마나 또 막 그랬어. 지금도 또 이제 미사일 쏘니까 또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완전히 원수 관계 됐고, 지금 갑자기 이제 뭐, 지금 반일 때문에 또 이제 또 중국으로 또 이제 좀 친해지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보세요. 중국은 여전히 중국이죠. 뭐 중국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무서운 나라죠. 중국 뭐 사드 때문에 사드 하나 나고 나서 오히려 중국이 뭉쳐가지고 한국 그냥 관광 안 와버렸잖아요. 다 뭐 기업 쫓아내버리고 롯데 막 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도 얼마나 뭐 다 부도나가지고 한국에 왔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 북한 믿을 수 있어요? 에? 북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믿어요? 그 북한, 중국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거고. 북한 믿을 수 있어요? 북한 어떻게 믿어 북한을. 미사일 쏠 준비만 하고 있는데. 일본, 이거 뭐 일본은요 우리랑 완전히 원수 관계죠. 그럼 뭐 미국은 뭐 우리를 구원해요? 에? 여러분 방위비를 뭐 다섯 배를 더 올린대잖아. 여러분 국제적으로 보면요 잘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쏠수록요 수혜자가 누군지 알아요? 네? 미국이 수혜자예요. 네, 미국은 뭐 하는 회사? 미국은 동맹이지만 미국은 무기를 파는 공급업체 아니에요? 무기상이야 무기상.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랑 일본에서요 미국에
더 큰 그 뭐예요? 저거 뭐 더 무기를 더 많이 샀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북한이 막 자극을 해줘야 미국에서는 무기를 뭐예요?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또 미군들한테 또 내는 돈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요, 경제로 따지면요, 북한이 자극될수록 미국은요, 더 많이 팔아먹어요.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줘? 우린 돈 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미국이 큰 소리 치면 우리는 돈 다 줘야 돼요. 저는요, 이 우리 주변 상황을 연구 보니까 뭐 하나라도 뭐 우리 도움되는 거 있어 없어요? 북한이 도와줘? 예? 어떤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 있으면 같이 이거 쓰면 안 되냐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도와줘요? 일본이 우리를 지켜줘요? 미국이 우리를 뭐 보호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예? 여러분, 국가관계에서는요, 약하면요 밟아버리는 게 국제사회예요. 약하면 어떻게 해요? 밟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저는 지금 이 어제도 뭐 이제 오늘 이제 뭐 화이트 리스트 한국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여러분, 감옥이 뭐예요? 감옥이 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금 영적으로 가두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우리가 반일 감정 갖는다고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반도체 하나로 의지해서 산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딱 브레이크가 걸렸죠? 근데 뭐냐,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일본 물러가라, 일본 물러가란다고 여러분이 대사관에서, 여러분 어제 어떤 노인이 광화문의 대사관 근처에서 분신으로 죽었어. 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 자살했어, 분신. 여러분, 분신 자살하면 일본이 뭐 겁먹어요? 네? 매일 죽어도요, 일본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가 뭐 대사관 앞에서 시위한다고 일본이 뭐 그걸 뭐 받아들여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요, 일본하고 싸워서 물론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독립운동이,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여러분 우리 광복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된 거예요? 예? 독립운동으로 광복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일본을 뭐 좀 싸워가지고 됐냐고요. 하루아침에 광복이 된 거죠.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싸우고 막, 물론 뭐 국민들이 단합돼가지고 뭐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되나 싶어요. 지금 일본이 반응해야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 뭐 안 사요, 안 타요, 뭐. 근데요, 안 사요, 안 사요. 제가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 가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일본 자동차 타고 다녀요. 한국 사람이 한국 자동차 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더 비싸, 훨씬. 선교사들요, 다 일본 자동차 타고 다녀요. 뉴질랜드 있었죠? 뉴질랜드 교민들이요, 다 일본 자동차 타고 다녀요. 교회차도 일본 차야, 도요타. 도요타, 닛산, 혼다, 뭐.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현대 기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외국에 가는 우리 미국에 있는 뭐 저기 선교사님 뭐 다 일본 자동차. 다 일본 자동차. 오토바이 다 일본 거. 그러면 지금 교민들은 다 일본 차 타고 다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교민들은요, 다 일본 차 타고 다녀요. 그럼 그거 뭐 어떡할 거야? 예? 한국 차가 가격이 훨씬 비싼데. 지금 되냐,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운다고 이게 이걸로 이겨요? 예?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미국이 뭐 중재해 준다고 뭐 일본이 들을 것 같아요? 천만을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21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이런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그런 큰 위기에 이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왜 우리가 지금 뭐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뭐 대통령이 뭐 만들었냐. 뭐 대통령도 뭐 이렇게까지 갈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지금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고난을 안 받아들이면 뭐 어떡할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내가 왜 여기서 감옥에 갇혀있냐. 억울해 죽겠다고. 거기서 불평불만하면 뭐가 돼요?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바울이 솔직히 죄가 있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잡혀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일본하고 억울하다고 지금 뭐가 바뀌어요? 아니요. 그냥 지금 받아들여야 돼. 이 말은 뭐 그냥 우리가 순응하고 부족하자는 게 아니라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억울한 거예요? 응? 응? 순교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유익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죽어, 그렇죠?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죽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죽어.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채우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권력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 뭐 오해를 받으면 어쩌고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지금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어. 그냥 막,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 없어. 지금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고난이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뭐 우리가 반일 반이라는 지금 뭐 한동안 계속 가겠죠. 그러나 뭐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어느 순간에는 뭐 이게 합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또? 내가 뭐 연말쯤 가서 뭐 해결되지 않겠느냐. 모르죠. 뭐 내년까지 계속 갈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을 것인가?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육신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만가정 속나여 나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수 나여 나 경배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나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나 감사하라. 주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불꽃이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하나님, 내 삶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의 삶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의 안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하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님.